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슬기로운 맞춤법 사용 설명서. 된소리가 나는 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역 받침이 된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국자 그리고 숫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? 네, 읽을 때는 국수. 쓸 때는 국자와 숫자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. 앞말의 받침이 기역일 때, 시옷과 만났을 때, 시옷이 수와 같이 된 소리가 납니다. 이런 것을 된 소리 나는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지만 쓸 때에는 원래의 글자대로 써야 됩니다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떡국. 네, 읽을 때는 떡국. 그리고 쓸 때에는 떡. 그리고 국자로 써야 됩니다. 사진을 찍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찍다. 그리고 쓸 때에는 찍, 그리고 다짜. 이렇게 써야 되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. 무엇을 먹고. 읽을 때는 먹고. 쓸 때에는 예, 먹자와 곧자로 써야 되는 거죠. 밑줄 친 말을 맞춤법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써보겠습니다. 마을에 음식점이 생겼어요. 읽을 때는 점이지만 쓸 때에는 그리고 식, 그리고 점.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. 저녁밥을 맛있게 먹어요. 읽을 때는 밥. 이렇게 된 소리 나게 읽지만 쓸 때에는 저, 역, 밥.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.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. 네,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독수리. 그렇지만 쓸 때에는 독, 그리고 수, 그리고 리자로 알맞게 써야 됩니다. 여러분 이해되셨나요? 우리 다음 시간에도 된소리가 나는 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